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키트는 2019년 5월에 발매한 러시아 즈베즈다 1대 72 스케일 수호이 SU-30SM 플랭커입니다. SU-27SM 바리에이션이면서 2018년 11월에 발매한 SU-27UB 플랭커 C 키트 구성에서 SU-30SM에 필요한 신규 러너를 추가한 키트입니다. 2019년 7월 국내 입고되었고 곧바로 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1대 72 스케일 SU-27UB와 마찬가지로 이번 1대 72 스케일 SU-30SM도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키트 박스를 살펴보면 미 해군의 포세이돈을 요격하는 장면을 박스 아트로 그렸습니다. EP-8A 포세이돈도 즈베즈다에서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박스 측면을 보면 키트 제작에 필요한 도료 정보와 데칼 이미지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총 부품 수 385개라고 적혀 있고 완성하면 전장이 31.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자사의 1대 72 스케일 에어로 라인업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공식 완성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 완성도는 평범합니다. 아래쪽에는 소위 라이센스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살펴볼까요? 내부 박스를 열어보면 박스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투명 비닐 포장 하나, 둘, 세 개의 지퍼팩이 두 개고요. 키트 박스 바닥에 나머지 키트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즈베즈다 1대 72 스케일 수호이 SU-30SM 구성입니다. 러너는 투명 러너를 포함해서 총 14벌이고 설명서 데칼 도색 데칼 가이드입니다. 키트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러너 A입니다. 새로 제작한 러너입니다. 러너 A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체 상부 부분부터 보면 소이 27UB 부품과는 다르게 소이 30SM 동체 상부 부품은 통짜입니다. 아무래도 동체 측면에 카나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동체 부품의 조립성은 올라가겠네요. 기수 레이돔을 분할했고 동체 제일 뒤쪽에 있는 테일콘 끝부분을 분할했습니다. 안쪽은 이렇고요. 동체 하부 부품을 보면 SU-27SM과 SU-27UB 동체 하부 부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 시작된 동체 하부 부품입니다. 카나드를 위한 동체 부품 설계가 보이고요. 메인 엔딩 기어 수납부를 보면 수납부 격벽이 통짜 사출이 아니라 분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너 B입니다. 새로 제작한 러너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 부품이 두 세트 들어있고 동체 하부 부품에서 따로 분할된 메인 엔진 기어 수납부 격벽 부품들, ECM 포드, 에어 인테이크, 노즈 휠,
사출자서? 윙팁 미사일 런처? 에어 인테이크? 엔진 노즐 관련 부품, 줄기 플랫폼 두 세트 들어있습니다. 벤트럴 핀, 나머지 에어 인테이크 부품, 밑에는 주기 상태의 노즐 엔딩 기어 수납창입니다. 런너 C입니다. 새로 제작한 런너입니다. 에어 브레이크, 카나드, 노즐 엔딩 기어 수납부 격벽, 주위계 슬랙 두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노즐 엔딩 기어 스트럿, SU 30SM용 수직미 부품입니다. 주익 상부 부품, 런너 D입니다. 소이 7SM UB 공용 런너입니다. 소이 30SM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 부품이 몇 개 있습니다. 기술 레이덤, 수평미, 전방석이 보딩 레더, 전방석이 전방 계기판, 메인 엔진 기어 스트럿, 가운데 윙팁 미사일 런처는 다른 런너에 들어있는 부품을 사용하고요. 주익 파일론과 어댑터, 비행 상태의 노즐 엔딩 기어 수납창, 각종 자잘한 부품들입니다. 런너 G입니다. 수호 27 UB 키트 제작할 때 제작한 런너입니다. 이 런너에서는 에어 브레이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사용합니다. 후방석, 전방 계기판, 피토관, 캐노피 프레임, 후방석이 보딩 레더, 복자형 조종석 바스터브, 에어 브레이크, 사출 자석, 런너 H입니다. 공용인 무장 런너이고 두 벌이 들어있습니다. 엔진 노즐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엔진 노즐 부품들이고요. 메인 휠, 가운데는 엔진 플레임 홀더 부품,
빈펠 R73, 나토 코드명은 AA11 아처, 빈펠 R27ET, AA18 알라모 D, 좀 더 길쭉한 녀석은 빈펠 R27ER, AA10 알라모 C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어댑터 파일런 KH31 AS17 크립톤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자, 제일 밑에는 빈펠 R77 나토 코드명은 AA12 애더입니다. 런너 K입니다. 미그 29 SMT에 들어가는 무장 런너이고 두 벌이 들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KH-29T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밑에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KH-31 미사일입니다. 런너 L입니다. 미그 29 SMT에 들어가는 무장 런너이고 한 벌이 들어있습니다. B-13L 로켓 런처, B-8M1 로켓 런처, KAB 500KR TB 가이드 밤입니다. 이 수호의 SU-30 SM 키트에서는 KAB 500KR만 사용합니다. 런너 F입니다. 다른 키트에도 넣어주는 런너입니다. 조종사 인형이 두 개 들어있고 복자형 키트라서 두 벌이 들어갑니다. 투명 런너 E입니다. 소이 입실 UB를 위해서 새로 제작한 런너이고 소이 30 SM용 부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키트에서는 윈실드 부품으로 B7 부품을 사용합니다. 캐노피 분할이 좀 특이하고 조립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후방석이 허드 글래스 부품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입니다. 흑백 인쇄이고 비행기 스탠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소 27 SM UB 키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제본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스테이플로 찍혀 있네요. 예전에는 펼쳐서 보는 방식이었는데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베스다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런너 다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위 30 SM을 위해서 새로 제작된 런너는 A, B, C 런너입니다. 조립 단계입니다. 제일 뒷장에는 기본 데이터 데칼 가이드가 실려 있습니다. 데칼입니다. 즈베즈다에서 인쇄한 데칼입니다. 별도 포장이나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는 없고요. 데칼 품질은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칼라로 인쇄한 데칼 도색 가이드입니다. 도료 지정은 제베즈다 타미야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은 총 4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5월에 발매한 러시아 제베즈다 1:72 스케일 수호이 SU 30SM 플랭크 치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사인 쿠가였습니다.